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저 지금 편의점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잠깐 자전거 타고 외출하는 중입니다. 아침 공기를 쐬고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때 아주 기분이 좋죠. 얼마 전에 샀던 미니 자전거가 아주 유용합니다. 집 근처에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요. 급하게 필요할 때나 장을 볼때 조금 걸어서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저 자전거 잘 타죠. 자전거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가 기계에 대해선 잘 몰라서요.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남편이나 아들한테 징징거리는데요. 타기는 정말 잘 탑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살 초반 때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일본에는 대부분 자전거를 많이 타요. 역하고 거리가 만만치 않게 먼 집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잘 익혔죠. 오늘 아침 일 시작하기 전에 꽃들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숙부쟁이는 이제 씨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 졌네요. 이렇게.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아쉽지만 아내도 숙부쟁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다 잘라줬어요. 다 잘라주고. 이렇게 이제 배드가 뭐 아직 좀 푸르게 있어서 이 아이들은 남겨두었죠.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고, 저희 집 울타리는 이렇게 격자로 돼 있는데, 이 격자는 뜯어내려고요. 이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내에서는 추천은 합니다. 이건 좀, 이 나머지는 여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베르가못이 오늘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잘 보이는데요. 대추나무가 있고요. 이게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 아래에 저렇게 이제 베르가못이 여름 꽃을 피우고 좀 따뜻하면은 이 줄기 이렇게 새싹이 나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넘깁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겨울을 넘기고요. 조만간 이 줄기는 이제 잘라줄 거고요. 그런데 울타리 밖으로 여기 지금 좁은 골목길이거든요.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뿌리가 뻗어나와서 이렇게 새싹이 나서 전부 이거 베르가못이에요. 뿌리로 번식되는 녀석인데 이 상태로 잘라주지 않으면 이 상태로 이 녀석은 가지 자랄 거고요. 잘라주지 않으면 여기는 이 정도 추위에서도 이 정도 크기로 계속 겨울을 보냅니다. 제가 한 2, 3년, 4년 가까이 키워본 결과예요. 뿌리 식물이 많아서 여기 네, 이렇게 겉에 심어놨더니 이렇게 번식이 된 겁니다. 또 이제 봄이 되면 제가 좀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붙여서 울타리를 예쁘게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용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부딪히는 공간이다 보니 너무 널찍하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꽃잔디는 이제 거의 딱딱하게 목질화가 되어가는 수준이 되고요. 구절초도 이제 가지를 잘라줘야 할것 같아요. 1차 아래는 다 잘라주었고요. 아직 조금 더볼수 있겠죠? 어느 소금인지
이제 꽃을 피우려는 거야. 오, 신기하다.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밖에서 피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아직도 푸른 녀석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피고 있어요. 전번에도 영상 한번 보내드렸지만, 이제 5월에 흐드러지게 필, 6월에, 5월, 6월에 걸쳐 흐드러지게 필 장미, 이렇게 울타리도 정리를 했고요. 네. 여기는 일렛꽃. 어제 엄청나게 일반 가위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동과일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닫아서 했었는데요. 달라진 흔적 남아있죠. 우리 아이는 가지치기를 오래 많이 했더니 계속 꽃이 피고 지고.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네, 흐드러진 꽃도 매력적인데, 이렇게 간간이 피어있는 꽃도 뭔가 그때 뽐내지 못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녀석들이 이렇게 늦게 피어서 이렇게 늦게 예쁘게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들도 있으니, 항상 네,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도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제가 가을부터 계속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고려 담장이가 이렇게 가을을 맞았습니다. 뒷배경은 격자의 나무 색깔 갈색인 녀석을 받쳤더니 지금 나뭇잎과 거의 일심동체가 되었죠.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장미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같이 심었습니다. 같이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 4년 이렇게 키워봤는데, 장미의 줄기 곳곳에 공기만, 바람만 잘 통하게 해준다면, 이 녀석들은 같이 공생하면서 잘 자라는 관계임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렇게 이제 가을께부터 꽃이 지고 난 이후에, 가을께부터 비어있는 이 듬성듬성 비어있는 공간을 예쁜 줄기로 잎으로 덮어줍니다. 올 가을은 너무 좀 자라서 제가 어닝이를 이렇게 올렸어요. 어닝이로 올렸는데 무게 견딜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내후년 또 어떻게 자랄지, 아니면 어닝이 손상이 입으면 다 또 걷어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어닝은 거의 잘 접지를 않아서요. 일단 약간 이 분위기로 또 보려고 하는데, 줄기를 너무 흐드러지게 그 뻗어나간 줄기는 그때그때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줄기를 늘어뜨려 봤어요. 현관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흐드러지게 해서 이렇게 지금 줄기가 뻗어나갔는데, 내년 봄에는 제가 좀 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두고 싶어요. 안에서 그 창문을 봤을 때 그 이렇게 내려온 줄기가 얼마나 멋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잘 보이지 않고 크지 않겠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두려고 합니다. 남천은 너무 예쁘죠.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찍어서 제가 한번 남천을 소개, 겨울 남천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또 힘을 좀 써서요, 가구를 바꿨는데, 월동하는 녀석들도 전부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집 안에 여기 등이 있는데, 이 녀석은 햇볕이 들지 않을 때 식물등으로 활용하면 되겠더라고요.
되게 밝아요. 이렇게 네, 항아리 위주 올렸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밖에 고려 담장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 저기 멀리 앉아서 제가 식탁에서 제 작업 공간에서 이렇게 볼때 줄기가 너무 이쁘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로 밖을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멍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죠. 너무 더웠고 습했고 비가 많았던 여름이었죠. 그 여름을 이 자리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네 번째 시집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원에서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혼자만의 고민 이야기 등을 1부에 풀어 놓았고요. 2부에서는 작년에 아들과 다녀온 러시아 여행, 그러니까 어쩌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주제를 넣어 보았어요. 열차 안에서 쉼 없이 써내려 갔던 메모들, 글들을, 시를, 시 문장을 다듬고 만지고 어르면서 한 권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제 책이니 유료 광고는 아니고요. 무료 광고네요. 가끔 시와 엮어진 이야기, 그리고 정원 이야기를 계속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정원의 일상 구독자가 아직 400명대 초반인데요. 500명이 되었을 때, 그리고 1000명이 되었을 때, 제 책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차 한잔 잘 하셨나요? 오늘 잠깐 편의점 나갔다 오면서 들어오면서 겨울을 함께 이겨낼 저희 야생화 그리고 나무들 그리고 제 시집 이야기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